자, 마지막 파트. 목차. 특수구문. 네 가지가 있죠. 비교구문, 부정표현, 강조구문, 도치. 근데, 보도가 왜 그러냐. 1, 2, 3, 4. 자, 비교구문부터 하는데, 이거는 좀 필기할 게 있어. 이 비교구문 옆에다가, 잘 써봐. 비교구문은 세 가지가 있어. 너 그거 알지? 그 형용사나 부사는 급이 몇 개야? 형용사나 형용사랑 부사는 급 알지? 급이 몇 개? 급이 이런 거 알잖아. 원급. 또 무슨 급? 그렇지. 그렇지. 그만. 뒤에 비교자만 쓰면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원급 비교는 as 구문을 말해요. 왜? as 사이엔 무슨 급이 와? 원급이 오지. 그래서 이거를 원급 비교라고 하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이따 하겠지만 자 해석하면 A는 그만큼 뭐뭐하다 B만큼 그러면 결국 A랑 B는 어떻다? 똑같단 얘기지 만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등 비교라고도 불러 동등 비교 다음 비교급 비교는 말 그대로 비교급 써서 비교하는 건데,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비교급, then. 이렇게 쓰면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두등으로 쓸수 있고, 따라서 이거를 5등 비교라고 불러. 5등이 더 낫다는 거지. 두 번째는 비교급 앞에 less를 붙여. less, 비교급 then. 하면은, less가 뭐니? 덜이지, 덜. A는 B보다 덜 뭐뭐하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열등 비교라고 불러. 결과는? 마지막, 최상급 비교는 최상급 써서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딱 하나 있는데, 자, 최상급 뒤에는 뭐가 나오지?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뭐뭐 중에서가 나오지. 어떤 범위가 나오는데, 전치사가 두개 쓰여. in이랑 of랑. 차이가 뭘까? in은 되게 쉬워. in은 단수 앞에 오고, of는 복수 앞에. 뭐뭐 중에서. 자, 이렇게 비교구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정리를 했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자. 95까지 하고 쉬어야겠다. 딱 반. 오늘은 두 번에 끝내죠, 두 번에. 자, 첫 번째, 비교급, 원급 해서, 이건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읽어볼게. 원급, 비교급, 비교구문에서 비교되는 두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해하다가 엣지 원급이 보이면 비교 대상인 뭐야? 두 번째 엣지죠? 블라블라. 엣지 엣지니까. 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비교급이 나오면 비교 대상인 뭐니? 비교급은 뭐랑 같이 쓰여? 뭐뭐보다. 넨이랑 같이 쓰이지? 넨 블라블라. 가 이어질 것을 예측해야 한다. 2번, as, as에서 앞에 as는 해석 어떻게 해? 부사로 그만큼이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as는 접속사나 전치사도 되는데,
거기 어디냐? 접속사나 전치사도 돼. 전치사로 써. 붙여도 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한다. 그다음 비교급 앞에 less가 있으면 less가 무슨 뜻이라고? 덜 뭐뭐라는 열등 비교이다. 아까 한 거죠. 3. as 원급이나 비교급이 나와도 비교 대상이 예측 가능하면 두 번째 as나 then 이하가 뭐될수 있다? 생략이 될 수도 있어.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예문 보자. 자, A 보면, Jane is not as young. Jane은 그만큼 어리지 않다. as가 보이니까 두 번째 as가 나오겠구나. 딱 예측하시고. 뒤에 보니까 as she looks. 그녀가 보이는 것만큼. 자, B. sense of sight is mightier than sense of smell. 시각은 국악보다 더 강하다. 비교급 대리 되겠죠. 별거 아니고. 야, 자, 89. 89는 별표를 쳐야 돼. 자, 왜냐면, 요거는 4시에 영장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자, 제목이 뭐야? 더비교급, 더비교급. 요거 뜻만 아시면 돼. 자, 써보자. 더비교급, 더비교급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것만 알면 돼. 다음, 해석이 잘안 되면 요더 비교급을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해석을 한다. 알겠죠? 주어 동사, 특히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앞에 나왔을 때. 오케이? 자, 예문. The more expensive a hotel, 호텔이 더 비싸면 비쌀수록 the better its services. 그것의 서비스는 점점 더 좋아진다. 해석돼? 오케이. 넘어가자. 90. 이것도 별표. 이거는 왜 별표냐? 수능 모의고사 도표 문제 항상 나오는 패턴이야. 이거 모르면 도표 문제 틀려. 도표 문제 제일 쉬운 거야. 틀리면 안 돼. 자, 원급, 비교급의 배수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워. 첫 번째. 자, 따라해봐. 배수사 에지에지. 시작. 배수사 에지에지. 그렇게 외워. 시작. 시작 뭐라고? 배수사 에지에지. 자, 배수사가 뭐지? 몇배 이런 거. half가 몇 배야? half. 그치. 반배. 그 다음 twice 몇 배? 두 배. 세 배부터는 뒤에 times 붙이면 돼. 오케이? 자, 뜻 써보자. 배수사 에지에지 하면은 몇 배? 만큼 A한 그 다음에 B 보다가 되겠습니다. 친구나, 아까 에지에지는 그만큼만큼으로 해석한다고 했지. 근데 여기서는요, 요두 번째 에지가 보다의 뜻이야. 알겠지? 이거 조심해. 그 다음에 따라해봐. 배수사 비교급 뭘까? 비교급은 뭐랑 같이 쓰여? 그렇지. 따라해봐. 배수사 비교급 된 시작. 배수사 비교급 된. 시작. 배수사 비교급 된. 자, 뭔 뜻이야? 몇배 A하다. 뭐보다? B보다. 뭐야? 위에 거랑 똑같지? 맞니?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좀잘안 쓰이는 건데 배수사 명사 어부 시작. 배수사 명사 어부.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A의 몇 배의 몸무게. 그치, 똑같지? 자, 해볼게요. 예문 봐봐. This box is 3 times heavier than that one. 이건 몇 번째 패턴이야? 두 번째지, 그치? 이 상자는 3배 더 무겁다? 저 상자보다, 원은 상자. 두 번째는 몇 번째 패턴이야? 첫 번째지, 그치? 이 상자는 3배만큼 무겁다? 저 상자보다, 뒤에 지가 보다야, 보다. 세 번째는 세 번째 패턴이지. 이 상자는 3배 무게다. weight, 명사지. 저 상자의, 똑같죠? 요거는, 에이, 됐다. 이것도 넘어가자. 숙제로 해 오시고. 자, 91. 이것도 별표. 별표. 일단 제목 봐봐.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인데, 그 밑에 봐봐. 네 가지 패턴이 있지. 그 독해하다 보면, 요네 가지 패턴 겁나 많이 나오는데, 요 패턴을 외우면, 요 문장 나왔을 때, 한두배 해석이 빨리 돼. 알겠지? 그래서 외워. 오케이? 자, 또 따라해봐. 부정주어, as, as, a야. 부정주어, 뭐라고요? as, as, a야. 자, 일단 부정주어가 뭔지 좀 써보자. 부정주어가 뭐니, 부정주어? 부정의 뜻을 가진 주어입니다. 이거 안 켜. 켜줄게. 자, 부정의 뜻을 가진 주어입니다. 잘 쓰이는 거몇 가지 써보자. 뭐가 있죠? Nothing이 뭐니? 아무것도 뭐뭐하지 않다. 그 다음에 no one이 뭐니? No one. 이건 사람이지.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None은 뭐니? 이건 사람 삼을 다대. 아무것도 또는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또는 no 명사. No teacher, no person 이런 거. 이런 게 부정주어다. 그러면 뜻 써봐. 부정주어 as, as. 어떻게 돼? 아무것도 또는 아무도 뭐야? 그냥 만큼 하지 만큼. A만큼 뭐뭐하지 않다죠? 부정주어니까. 그러면 지훈아, 가만 생각해봐. 이거 무슨 말이야? A가 가장 뭐뭐하다. 맞지? 최상급의 뜻이지. 그치? 두 번째, 자, 따라해봐. 부정주어, 비교급 되네. 시작. 부정주어, 비교급 되네. 다시 한번 시작. 부정주어, 비교급 되네. 그렇게 보고. 자, 이것도 그대로 해석 적어보자. 아무것도 또는 아무도. 뭐야? A보다 더 어머하지 않다가 되겠지. 이것도 결국 무슨 말이야? 내가 최고다. 맞니?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봐라. 최고인 A가 주어가 된다. 최고인 A가 주어가 된다. 그래서 따라해봐. A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시작. A 뭐라고요?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요 가운데는 2번이랑 똑같아. 자, 이것도 그대로 적어보면 A는이죠, A는. 자, any other가 뭐니? 어떤, 다른, 뭐뭐. 또는, 옆에 보면, 자, all the other 복수명사도 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all the other. 모든, 다른, 뭐뭐들. 이거 써도 돼. 바로, 보다.
더, 뭐. 그렇지. 자, 조심할게. 밑줄 쳐. Any other 뒤에 단수가 오고요. All the other 뒤에는 복수가 오는 거 조심하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야? A는 어떤 다른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A가 짱이다. 맞지? 마지막. 자, 힌트. 요거는 1번이랑 똑같아. 그럼 뭐 들어가? 그렇지. A, as, any other 단수. A는 뭐야? 어떤 다른 우리 위에가 똑같네. 어떤 다른 뭐뭐. 자, all the other가 오면 모든 다른 뭐뭐들 만큼 뭐뭐.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다. 이게 우리말이랑 좀 다른 건데. 일단 써봐. 만약에 지훈아, 걔는 그 반에 어떤 다른 남학생들만큼 잘생겼다. 그러면 걔가 그 반에서 제일 잘생긴 거야?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면? 아니지. 근데 영어로 그렇게 말하면 걔가 제일 잘생긴 거야. 이게 우리말이랑 영어의 차이야. 그러니까 걔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조금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걔는 우리 반에 어떤 다른 남학생들만큼 잘생겼어. 영어로 그렇게 말하면 제일 잘생긴 거야. 약간 좀 겸손한 표현. 알겠어? 오케이. 요거 연습해 볼게. 예문 봐봐. 요거는 몇 번째 패턴이야? 네, 세 번째. 그렇지. 3분. 나머지 패턴 있지. 1, 2, 4로 옆에 연필로 고쳐봐봐. 1번 패턴 하고 쭉 쓰고, 2번 패턴 하고 쭉 쓰고. 이렇게 써. 옆에 1번 패턴 땡땡. 2번 패턴 땡땡. 그다음에 3번 패턴이지. 4번 패턴 땡땡. 그다음에 마지막 최상급으로도 써. 3분. 뭐 같은 시간이 좀 같이 하자. 불러봐. 자, 1번 패턴 일단 패턴 외워봐. 뭐야? 패턴 외워봐. 아니, 패턴. 부정 주어? 에지, 에지, 에이.
자, 부정주어 뭐 쓸까? 부정주어인데? 쉬는 A고. 부정주어. 그치. No one 사람이니까. No one 해도 되고, she가 소녀 아니야, 소녀. 그래서 no, 뭐야. girl 해도 돼. 그 다음에, 부정주어, as, 동사 써야지, 동사. as, 뭐야. 그치. beautiful. 뭐야. 누구만큼? 그녀만큼 이쁘지 않다지. 어디서? 골치고. 뭐가 언제였지? 월요일. 월요일 날 무슨 일이었죠? 골칠이었지? 크리스마스에 골칠이었지? 크리스마스 아이 무슨 일이었지? 크리스마스 지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부정주어 비교급 되네.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More beautiful. 뭐야? Then 뒤에도 똑같이 어떤 소녀도 그 반에서 그녀만큼 아름답지 않다. 네 번째 뭐지? A? 아니, 패턴. A, as, any other 단수 명사. She. 뭐야? 그렇지. 저거랑 똑같아. 그렇지. 마지막 최상급으로. 최상급으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뭐야? 그렇지. 뭐야? 그렇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잠깐만. 그냥 넘어가자. 자, 92. 자, 지금부터 이제 수거야, 수거. 그냥 외우면 돼. 자, 에지에지가 들어간 수거부터 외우자.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따라하자. SS 파서버. 시작. SS 파서버. 알지? 뭐야? 가능하면, 뭐뭐 할게. 에즈 순 에스 파서블 알지? 가능하나 빨리. 그치? 파서블을 뭐로 바꿀 수 있다? 가능한이랑 될수 있는 한이랑 똑같지. 될수 있는 한 뭐야? 주어 캔이야. 주어 캔. 왜냐면 요 에즈가 접속사야. 그래서 주어 동사 와인데. 자, 에즈 파서블, 에즈 주어 캔. 시작. 에즈 파서블, 에즈 주어 캔. 그 다음, as, can, be인데, 맞춰봐. 해석할게. 될수 있는 것만큼, 뭐뭐한. 뭐 같아? 그녀는 될수 있는 것만큼 예쁘다. 뭐 같아? 그녀는 매우 예쁘다. 매우 뭐뭐한. 뭐뭐하게. 외워야 돼. 그 다음, 자, is, ever, 과거동사 해도 되고, 여기다가, 봐봐, 현재 완료 오기도 합니다. 현재 완료가 오기도 해요. 다 돼. 자, is, ever 하면은, 맞춰봐. 여태까지 뭐뭐 했던 것만큼 뭐뭐한. 뭐 같아? 이건 예문 하나 쓸까? 그녀는,
예쁜데 내가 봐왔던 것만큼 예뻐. 뭐 같아? 봐왔던 아 뭐야, 에버가 빠졌나? I have ever 피피 할때 에버가 여기 들어간다. 가운데. 내가 여태껏 봐왔던 것만큼 예뻐.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예쁘다야. 그래서 뭐야? 뭐뭐 여태껏 뭐뭐 해왔던 또는 사람들 중 가장 뭐뭐야? 그다음에 따라해봐. As far as 시작. As far as 아 as에서 앞에 is는 항상 so로 바꿀 수 있다. 앞에 is만. 왜? 요 as는 그만큼 아니야. so에도 그만큼의 뜻이 있어. 오케이? 자, 요거 뜻이 두 개인데 그대로 해석해봐. 뭐뭐만큼 먼이지. 멀리. 뭐 같아? 뭐뭐만큼 먼 멀리. 다른 말로 하면 까지. 그다음에 이게 조건의 뜻이 있는데,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 있어. 그 회화체에서 진짜 많이 쓰는 말. 이 말을 진짜 많이 써, 회화에서. As far as I know, 뭐야? 내가 아는 한. 진짜 많이 써. 그 다음, as long as입니다. 자, 뭐뭐만큼 오래가 뭐야? 뭐뭐 동안이죠? 이것도 조건의 뜻이 있는데, 조건의 뜻으로 쓰이면,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해. 뭐뭐 하기만 하면. 이것도 많이 쓰는 말 한번 적어봐. 이런 말 진짜 많이 써. As long as. As long as you are good. 네가 좋기만 하면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그다음 따라해봐. As soon as 시작. As 이거 하지 않았어? 했잖아. 뭐야? 뭐뭐만큼 빨리가 뭐야? 하자. 맞아.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불러봐. 똑같은 말뭐 있었어? 더 순간. 순간 세 개.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 그치. 그 다음, as many, much, high, long as는 전부 다 그냥 뭐뭐만큼 하시면 돼. 다 똑같고요. 아, 물론 쓰임은 달라. many는 셀수 있을 때, much는 셀수 없을 때, 알지? high는 높이, long은 길이일 때죠. 마지막 따라해봐. Not so much ASB 시작. Not so much ASB 시작. Not so much ASB 이거 많이 나와. A라기보다는 B야. A라기보다는 B. 외우면 되고. 자, 예문. A봄이야. 너는 자, 헤드베러가 뭐였지?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너는 그 편지에 답하는 것이 낫다. 가능한 한 빨리. 자, 물어보자. You can을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파서 뭐. 선아. 자, 그 다음 B 보면 그는 not so much unintelligent as uneducated. 뭐야? unintelligent. 둔하다기보다는 uneducated. 교육받지 못한 거다. 자, 그러면 93, 아, 93까지 하고 시작. 자, 93으로 갈게요.
자, 이제 비교급 수거야. 자, 계속 외운다. 요네 개는 따로 외우자. 요거는 겁나 헷갈리니까 따로 알려줄게. 묶어. 자, 저네 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알아야 돼. 노와 낫의 차이 알아? 노와 낫의 차이. 자, 노는 무슨 뜻이야? I have no money가 뭐야? 돈이 없다지. 없다의 뜻이 나와요. 오케이? Not money. 아니다의 뜻이 강해. 약간 달라. 오케이? 이거부터 써봐. 자, 그러면 그대로 뜻 적어보자. 자, no more than 무슨 뜻이야? 뭐뭐보다 more가 뭐니? 더 뭐뭐지? 더 뭐뭐한 것이 no가 뭐라고? 높다라고 높다. 그대로 적은 거야. 일단 그다음 그 다음에 no less than 요 이용해서 풀어봐. 그렇지. 어만 덜로 바꾸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의역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엄청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보자. 지훈이 너 저기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나 연예인 쌤 말고. 빨리 예 되라니까. 연인 안 좋아하냐?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저번에 저기 그 덕질하는 아이돌 있었잖아. 어? 빨리 아무나 되고. 성민기? 성민이 별로 안 좋았잖아. 성민이 영화다. 가장 못생긴 사람. 못생겨서 어? 진짜. 박명수 하자, 박명수. 어? 봐봐. 야, 걔는, 걔 진짜 못생겼어. 걔는 박명수보다 더난게 없어. 라고 말하면, 뭐랑 똑같아? 박명수보다 더난게 없어. 그러면은, 이 말이랑 똑같지. 겨우 생긴 게 박명수 정도밖에 안 돼. 똑같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이게 영어로 뭐야? as little as 돼요. 이걸로 바꿀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단지, 박명수 정도일 뿐이야. only랑도 약간 비슷해. only. 자, 결국 무슨 말이죠? 걔랑 박명수는 못생긴 정도가 어떻다? 똑같다는 뜻이야. 이해돼? 자, 잘 들어봐. 야, 걔 진짜 잘생겼어. 걔는 송중기보다 덜한 게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송중기만큼 잘생겼다. 그 말이지. 영어로 뭐야? as much as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고. 이것도 송중기랑 잘생긴 정도가 어떻다? 똑같다는 말이지. 오케이? 자, 세 번째 거 적어봐. 뭐야? 뭐뭐보다, 뭐야? 뭐뭐하지? 낫이 뭐야, 나? 안타야, 이거는 안타. 마지막 건, 나 레스템 불러봐. 그치? 자, 이거는 위에 거랑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잘 들어봐. 야, 걔 진짜 못생겼어. 걔는 박명수보다 더 낫지 않아. 뭐가 낫지? 박명수보다 더 낫지 않아. 오, 비슷해. 똑같이 못생겼거나 더 못생겼다 들어봐. 오케이? 그래서 낫이 있으면 두둥오가 되고. 그러면 이거 뭐랑 똑같니? 이상이야, 이하야? 이게 이상이야, 이하야? 이하지, 이하. 이하가 영어로 뭐야? less than. 셀수 있으면 fewer than이야, fewer than.
마지막. 아, 또, 또 좋은 거. 하나 적어야지. 최소한이나 최대한. 걔가 가장 잘생겼을 때가 박명수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이나 최대한. At most랑 비슷. 마지막. 그 오빠는 진짜 잘생겼어. 그 오빠는 송중기보다 덜하지 않아. 위에 거랑 뭐가 다르죠? 송중기만큼 잘생겼거나 더 잘생겼다 들어가. 이상이야, 이하야? 이상. 최소야, 최대야? 가장 못생겼을 때가 송중기. 최소. At least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별표치. 요거 앞에다가 고래 공식이 나왔어. 이건 옛날부터 고래 공식이라고 해서 외운 건데, 왜 고래 공식이 나면 예문에 고래가 나와. 일단 봐봐. 일단 요렇게 그대로 해서 해볼게. 요렇게. 봐봐. A가 B인 것은 C가 D인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거야. 느낌 잘 들어봐. A가 B인 것은 C가 D인 것보다 더한 게 없어. 그럼 물어보자. C가 D인 거는 당연하다는 내용이와 말도 안 된다의 내용이와?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와. 그럼 들어봐. A가 B인 것은 C가 D인 게 말도 안 되는 것보다 더난 것도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B인 것은 말도 안 된다지. 뭐처럼? C가 D인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래서, 해석을 쓰면 A는 B가 아니다야. 말도 안 된다. 뭐처럼? C가 D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거야. 분명히 C, D에 부정어가 없거든? 네. 부정어가 없는데, 여기 밑줄 쳐. 해석은 어떻게 하지? 부정으로 하지. 이게 포인트야. 자, 왜 고래 공식이라고 하냐? 우리나라 모든 문법책에 요 수거 나오면 이 예문이 있어. 이거는 되게 유명한 예문이니까 적어봐. 아이씨. Fish. Then, horse. Yes. 자, A, B, C. D는 생략이 됐네. 뭐가? Fish가 생략이 됐어. 그럼 해석할 수 있겠어? 시작. 고래는 생선이 아니고 물고기.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물고기가 아니고 말이 물고기가 아닌 말이 물고기가 아니고 거죠. 알겠지? 직역하면 고래가 물고기인 것은 말이 물고기.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야, 여기 너뭘 빠졌잖아. 너 뭘? 그래야지 저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이야? 고래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보다 no more. 더난 것도 없어. 그런 느낌. 고래는 무슨 류야? 포유류인 거 알지? 그 다음에 이거는 more를 less로 바꾸는 것뿐이지. 그래서 뜻이 어떻게 돼? 반대지. A는 B다. 오, 그렇지. 고래 공식의 반대. A는 B다. 뭐처럼? C가 D인 것처럼. 반대야, 반대. 자, 그리고 고래 공식의 변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봐. no는 항상 not any로 쪼갤 수 있거든. 항상 not any가 no야. 그래서 이걸 쪼개면 a, not, b가 여기 들어가. 그 다음 any more than ct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적고 not any 밑줄 치고 no 동그라미. no가 not any로 쪼개지는 거야. 좀 어렵지.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두 개는 그냥 외우면 돼. 자, 따라해봐. 긍정문, much more. 시작. 긍정문, much more. 뭐뭐는 긍정문이야? 뭐라고? 아니다. 뭐뭐가 여기다. 뭐뭐는 물론이고. 뭐뭐는 물론이고. much 대신에 still 되고요. 그 다음 부정문 much less. 시작. 부정문 much less. 긍정문 뒤에 more. 부정문 뒤에 less야. 뭐뭐는 커녕. 여기까지. 자, 그럼 예문 보고 시작. A 보면 이거는 무슨 수거 같아? 노란 거 딱 봐봐. 무슨 수거 같아? 위에서. 두 번째 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고래 공식의 반대로 봐도 되지. 맞잖아. 그치? 고래 공식의 반대로 보면 A는 B다, C가 D인 것처럼 있어. 그럼 해봐. 탐은 멍청하다, 니가 멍청한 것처럼 만큼. 여기 뭐 생겼냐? 자, B는 무슨 공식 같아? 고래 공식. 그럼 A는 B가 아니다, C가 D가 아닌 것처럼 해봐.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가 차를 몰 수 없는 것처럼. 여기 낫이 없는데 차를 몰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자, 10번.